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 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까지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에 또 오늘은 중국에서 기준금리 동결 소식도 더해지면서 또다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던 하루였는데요. 자, 이번 주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자, 오늘도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저희 주식 닥터가 명쾌한 해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시고요. 또 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이 뜹니다. 그곳에 검색어 하트 실전 투자를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그곳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 닥터죠. 실전 투자의 비법을 전수해 주실 하트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캘핑부터 스윙 그리고 중장기까지 실전 투자의 비법을 전수해 주실 김대명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힘든 장이었는데 바로 오늘 시장 점검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잠깐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 양지수가 다시 낙폭을 확대하면서 오늘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로 시장이 안 그래도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중국이 기준금리를 16개월 연속 동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에서도 긴축 우려가 함께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 낙폭 으로 3060선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200일선까지도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환율이 오늘 1180원을 장중에 터치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9거래 연속 이어졌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잠시 매수를 하다가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의 낙폭은 더 심각했습니다. 2.35% 낙폭으로 967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했지만 역시 외국인의 매도가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자, 요즘은 하락 종목 수가 2,000개 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섹터가 낙폭을 확대했는데 그나마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주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주 일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1% 상승 마감했고요. 또 일부 개별주들이 움직인 가운데 오늘 신규 상장한 철강 소재주 아주스틸이 10%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FNF홀딩스가 FNF의 주식 1조 원 규모를 확보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오늘 장 상한가 로 장을 마감한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한숨만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할 땐 디커플링으로 같이 하락하고 밀릴 땐 같이 밀리고 네. 왜 이렇게 요즘 우리 시장만 이렇게 약한 걸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이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죠. 팩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수가 이제 상승을 했었던 그런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통화정책. 네. 그죠? 통화정책, 그 다음에 재정정책. 그리고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양적 완화에 의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지속이 되면서 그동안에 우리 국내 시장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전부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좀 다소 네,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좀 뭐랄까요? 하락과 상승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 가는 그런 이제 박스권 양상에 좀 비슷한 그런 이제 흐름 속이 나 계속해서 나왔던 시점에서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테이퍼링에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가 좀 결국엔 나온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양쪽 완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양쪽 완화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 말 그대로 양쪽 완화에 대한 어떤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네,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죠. 뭐 또 외국인들의 자금이 또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또 이제 또 다른 이유를 따지자면은 아무래도 관련해서는 또 이제 반도체죠. 네, 그런 반도체에 대한 어떤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굉장히 규모가 굉장히 크고 네 거기에 그렇죠 네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실망감을 좀 느끼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이제 금리 뭐 달러 강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락 계속해서 이제 지수의 어떤 그런 이제 하락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저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중국에서도 또 다시 네,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작용이 되고 있고 네. 사실 뭐 이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낙관적인 뭐 그런 이제 시각으로 보시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네. 워낙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악재가 지금 겹겹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두께 자체가 굉장히 좀 두꺼운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제 굉장히 좀 시그널이 나오려면 죄송합니다. 네. 말이 빠르다 보니까 제가 또 좀 실수를 하네요. 네. 그런 시그널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6월 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다시 한번 그 연준의 그런 이제 회의에 따라서 또다시 이제 방향성이 한번 네, 잡혀질 것으로 또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차트의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벌써 이제 2011년도 8월 달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이제 2008년도 때 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네. 네, 그 시기에 때 어떤 그런 이제 지수의 상승 흐름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네, 발생이 되면서 크게 낙폭을 하고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 한번 제가 차트로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이제 일봉의 지금 차트상으로 보여지는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의 지금 코스피 차트고요. 자, 전 차트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시간 여행을 좀 떠나보셔야 되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바로 2008년도, 2009년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이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여기서 이제 악재가 이제 다 예, 소멸이 되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었고요.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 시점. 네, 여기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진 않습니다. 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진 않고 이 시점에 2011년도 이 시점이 이게 주가가 한번 이제 폭락이 한번 나왔었던 이 시기가 지금 이 시기 때도 2011년 8월 달이었어요. 지금도 8월 달이고 굉장히 좀 애매한 좀 그런 네, 흐름이 있는데 이 시기 때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미국 정부의 어떤 그 부채 관련해서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이슈가 강등해가 미국 부채가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을 했었던 네, 이런 그런 이제 그림이었었거든요. 한마디로 뭐 어떻게 본다면은 뭐 미국에서 한번 재채기를 한번 하면은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기에 걸릴 정도로 네, 큰 영향을 받는 바로 그런 이제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체력적으로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흐름도 굉장히 좀 그때와 좀 굉장히 좀 이제 흡사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흡사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당장 이제 뭐 여기 이 구간대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뭐 이제 이제부터 저점이 찍히고 그죠? 이제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이르고요. 자, 당장 다음 주부터. 당장 다음 주부터 여기 이 시점에서 부위에서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 어떻게 본다라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과도한 낙폭에 의한 그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이 구간대에서 만약에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서
하락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자 어디까지 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 3,000포인트 때 이하까지 한번 보셔야 돼요. 예, 이 3,000포인트 때 이하까지 네 여기 구간 때까지 다소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이제 지수가 조금 더 이제 하락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여기 이제 900포인트 때까지죠. 네, 여기까지 한번 네, 추가적으로 한번 하락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계속해서 이제 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주가도 없지만 계속해서 또 이제 하락하는 주가도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당장에 그죠? 당장에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지금 오늘 방송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뭐 이따가도 좀 강의에 대해서 뭐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계속해서 할 거지만 제가 방에서 이제 톡을 보다 보니까 네. 사실 지금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벌써 이전에 그 이전에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식을 해왔던 그런 이제 입장이라서 이 지금의 이런 하락세, 이런 투매 같은 이런 이제 하락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학습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굉장히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스러워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기 때에 굉장히 유동성이 늘어났었던 이 시점에서 네.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처음 겪는 상황이신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하락이 굉장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자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자 이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아까 전에 그전 과거와 굉장히 과거 차트를 비교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아까 드렸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런 이제 하락세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지속적인 박스권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온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안정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기에 관련된 어떤 이제 이슈가 나올 테고. 그죠? 그런 이슈가 나옴으로써 다시 한번 주가는 정상적인 흐름을 또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긴 박스권이 나올 수는 있어요. 긴 박스권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기 이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이 3,400포인트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시점에서 나오기에는 조금은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크게 우려스러워할 필요는 없고요. 계속해서 조금 더 박스권이 이어지는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네, 크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이 좀 부족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또 추가 하락도 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요지에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리스크들 여러 가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우려, 환율 상승과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국내 증시에 더 취약한 반도체 리스크까지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언제 반등이 나올 것인가가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단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추가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닥은 90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또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 이후에는 좀 박스권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이러한 흐름의 전망들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수익이 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노란토 공략주 수익률을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제가 전주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제 종목에 대해서 방에서 공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이제 하루 쉬었죠, 그죠? 대체 공휴일 하루 쉬고 나서 화요일부터 이제 좀 이제 종목을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해드리고 좀 그래도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또 보유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자 보겠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이었고요. 자 여기에서 자 차트를 이제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최근에 어떤 대량의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자 대량의 거래량이 한번 크게 분출하면서 매수세가 크게 몰렸었죠. 매수세가 크게 몰리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가격대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자 이날이었습니다. 자 8월 17일 날 여기에서 한번 제가 시초가에서부터 바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시초가에서부터 바로 매수가 들어갔는데 자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또 수익을 챙겨가고 네 그런 이제 흐름 속이었었어요. 자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분봉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을 이제 끝내고 나서 이따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강의를 해드릴 건데 그 필요한 강의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지금부터 같이 이제 보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략이에요. 네, 그렇죠. 전략이죠. 지금같이 이제 불안정한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략, 그렇죠? 일단은 뭐 가장 첫 번째로 따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하락장세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게 비중입니다. 아무래도 한 종목에 크게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그만큼 이런 하락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심리도 크게 위축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시장일수록 굉장히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등하시하는 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매매를 할 때 본다라면은 뭐 단기적인 전략, 그 다음에 단기적인 전략에서 따진다라면은 뭐 데이트레이딩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스캘핑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수익적인 관점에서 따진다라면은 뭐 단 뭐 1개월 또는 뭐 이제 3개월의 기간을 두고, 한마디로 이제 시간 투자죠. 네, 그런 시간 투자를 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주가의 변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떠나서 거기에서 네, 수익률을 또 챙겨가는 네, 그런 데 전략이 있을 테고 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그런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텐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스윙으로 보면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했냐? 자 여러분들이 단순히 스윙 투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죠? 기간 투자를 한다고 해서 매수한 시점에서부터 수익권이 왔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뭐 장기 투자든 그죠? 스윙 투자든 어떤 전략을 짜셔야 되냐면은 일단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나면은 다시 이제 하락을 하게 돼 있고 하락하고 나면 다시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속에서 그 해당 종목의 주가의 상승률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 종목 같은 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20%대까지 갈 수 있다. 뭐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점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수익률을 못 챙겨갈 수도 있는 네, 또 저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방향성, 주가의 힘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이제 앞으로의 뭐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보면서 또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은 자, 여기 시초가에서부터 이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자, 여기에서부터 주가가 조금 상승이 나오죠. 자, 수익을 한번 챙겨 갑니다. 자, 수익을 한번 챙겨 가고 자, 그리고 난 뒤에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합니다. 자, 하락한 시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합니다. 자, 판 만큼 다시 사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비중을 5%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시점에서 절반 정도를 이식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시점에서 다시 2.5% 추가 매수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단이 또 낮아지겠죠. 그죠? 평단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자, 한 번 더 또 수익권이 왔을 때 또 팝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비중을 팔고 추가 매수를 하고 또 팔고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수익이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네,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또 추가 매수가 아니죠. 한 번 더 이익신을 또 해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비중을 축소를 해 놓은 상태에서 해당 종목이, 그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재료가 좀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의 확산세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측정을 해 봤을 때, 그리고 해당 종목의 어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의 어떤 그런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수익을 일단 챙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나와도 거기에 따른 어떤 이 신을 하셨던 부분이죠. 이 신을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또 낮춰가고, 그런 평단을 낮춰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시세 분출이 나왔을 때 또 다시 또 수익을 또 챙겨가는. 그래, 한마디로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짜 나간다라면은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수익률을 또 이제 극대화할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 또 부담이 크게 적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식이거든요. 사실 지금 같은 장에 뭐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장이에요.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직 또 바닥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종목들을 계속해서
뭐랄까요? 매수를 하고 그다음 또는 뭐 이제 빠른 수익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단기적인 어떤 그런 매매들을 계속해서 지향을 한다라면은 사실상 지금 같은 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데이트레이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요. 자, 이런 경우가 나오죠. 처음엔 수익을 봐요. 네, 처음 수익을 봤다가 또 다시 손실을 보게 되고 또 수익을 봤다가 손실을 보게 되고 또는 거기에 따라서 내동 매매가 일어나게 되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만 신경을 쓰시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 한마디로 제가 이따 강의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거기에 따른 대응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면은 결국에는 지수의 어떤 그런 하락 추세 같은 하락 추세가 바닥을 잡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좋은 수익률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변동성 큰 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세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연속성이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장에서 좀 유리한 매매 전략에 대한 조언도 함께 들어봤고요. 공략주 한솔 로지스틱스 점검도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과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바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방 보이는데요. 그곳에 검색어 하트 실전 투자를 입력하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명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밀려도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하신 분들은 현금이 있으신 분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지금 시장에서 뭘 담을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또 유독 낙폭이 컸던 섹터 중 하나가 엔터주였습니다. 이제 하이브, JYP, SM 또 많이 올라왔던 만큼 오늘 거의 뭐 5% 내외의 낙폭을 보였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들 업종은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좀 저가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당장 뭐 본다라면은 사실 뭐 지수의 영향에서 뭐 거의 하락하지 않는 종목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와야 뭐 종목들의 어떤 그런 이제 지수를 따라서 반등이 또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공화대 굉장히 가격대가 싸다. 여러분들 정말 좀 앞으로 이 해당 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로도 섞여져 있고 그리고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좀 가격대도 좀 싸져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뜻 말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구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이제 과도한 낙폭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과도한 낙폭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이 관련주들이죠.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뭐 모든 종목들이죠. 뭐 모든 지수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단기 성향을 띠고 여러분들이 봐셔야 되는 그런 구간대가 아닌가. 지금 자리 뭐 어떻게 본다라면은 뭐 이평선의 지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고점대를 한번 돌파를 했었던 이 구간대에서 지지랑 가격대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자리. 한마디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관심 있게 보셔도 되긴 하지만 지수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보되 장기적으로는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마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테마주라고 한다라면은 뭐 이제 보통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을 기대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옵티 잠시만요. 옵티시스죠.
자,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자,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자, 테마주들이라는 거는 일단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예전에 벌써 이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핫했었던 테마가 뭐예요? 대선주 테마죠. 그 대선주 테마가 지금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지금. 지금은 쉬어가는 단계죠. 그죠? 테마라는 게 한번 기대치가 한번 이제 어떤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언론에서 뭐 그런 이제 뉴스들을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인기몰이가 한마디로 이제 그런 이제 트렌드가 이제 트렌드화죠. 한마디로 인기가 계속해서 몰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그런 이제 흐름이 한동안 가파른 상승세가 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좀 쉬어가는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바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벌써 200%대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런 200%대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300%대, 400%대까지도 물론 갈 수는 있겠죠. 그죠? 거기에 따른 어떤 이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시점 이 바닥권에서 벌써 200%대까지 상승이 나왔던 이 시점에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메타버스 테마 같은 경우에는 네. 보유자들의 영역이거나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들의 영역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시장 전반적으로 너무 불안한 구간이기도 하고 또 테마주들의 특성상 좀 기술적 반등 정도만 고려해보는 그러한 느낌으로 단기 매매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상승했던 섹터 제약바이오주를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장에서 유일하게 좀 살아남았던 섹터 중 하나가 제약바이오주일 것 같은데 백신이나 치료제 그리고 mRNA 관련주들이 지수 하락 대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1% 정도 올랐고요. 서린바이오나 아이진, 셀루메드 같은 개별주들의 탄력이 오늘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또 아무래도 상승하는 쪽으로만 시선이 쏠리게 돼 있잖아요. 이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 지금 이라도 좀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아까 이 부분도 굉장히 맥락이 좀 비슷해요. 아까 전과 굉장히 좀 맥락이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백신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사실 먹을거리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시장이죠. 네. 그런 시장에서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이제 코로나 백신주들 네,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그런 주가의 강세 이런 부분은 좀 한동안 또다시 네, 또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미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시점에서부터 뭐 관심 있게 보신다. 사실 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보유자들의 그 영역이다. 아까와 같이 네. 네, 보유자들이 영역이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지수의 하락세가 좀 다시 이제 바닥을 좀 다졌을 때 그때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서 네,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시장이 반등할 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좀 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최근에 수급이 많이 쏠렸던 만큼 조정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을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유망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설명 도와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이 뜨는데요. 그곳에 검색어 하트 실전 투자를 입력하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전 투자의 비법 전수자 김대명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또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하면서 공부해보시면 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대명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참 요즘 시장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에요. 저 또한 이제 오늘 방송에 나오면서 제가 뭐 여기 이제 지역이 제가 사는 곳이 여기 이제 서울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네, 좀 멀리서 이제 올라오는 방송을 하려고 여러분들을 방송에 참 찾아뵈려고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제가 멀리서 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저 또한 뭐 굉장히 좀 지금 시장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좀 참담한 네, 그런 이제 심정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런 시장일수록 자 여러분들은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많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저 계속해서 우울해하고 계실 그런 이제 심정으로 말을 잘 안 되네요. 네, 우울해하고만 있지 마시고 그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잠시 쉬어가는 그죠? 그런 잠시 쉬어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부분은 자 뭐냐면은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매매를 할 때, 그죠? 매매를 할 때,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할 때 보통 뭐 이제 주변에서 뭐 무슨 종목을 사라. 그죠? 제가 또 그런 얘기들을 또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요. 예.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있죠?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어떤 분이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삼성전자를 사라고 해서, 예. 그 가격대가 거의 9만 원대 가까이, 네, 9만 원대 좀 넘는 가격대죠.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네, 보유를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인데 좀 손실을 약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좀 심적으로 또 이제 굉장히 좀 우울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시점에서 그런 투자를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이제 매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수익률을 조금 더 끝까지 수익률을 좀 더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투자를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주변에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는 여러분들이 언론에 또는 매체에 의해서 거기에 관련된 뉴스들을 보고 단순히 그것만 보고 매매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이미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고점일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어떤 분처럼 삼성전자를 굉장히 9만 원대 이상 가격대에서 매매를 하셔가지고 보유를 하시면서 또 굉장히 또 소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그죠? 매매를 하실 때 물론 매매를 하실 때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뭐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또 수익을 또 보고 계신 종목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훨씬 더 수익이 계속해서 뭐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 수익률이 굉장히 좀 증강할 수 있도록 이제 말 그대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먼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차트를 분석을 할 때 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왜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그죠? 종목 선정이죠? 그죠? 종목 선정. 차트를 분석을 해서 종목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단순히 그냥 뉴스만 보고 재료만 보고 매매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종목을 찾을 때 어떤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찾아서 해당 종목들을 고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단순히 그런 종목들을 주가의 위치나 뭐 어떤 그런 매집의 여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종목만 보고 지금 그 종목들이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주가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매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를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시는데 굉장히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종목 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을 짤 수 있어요. 자, 투자 전략. 해당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건지 투자 전략을 짤 수 있고 그리고 또 타점을 또 잡을 수 있죠.
적절한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또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자, 차트를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종목 선정, 투자 전략, 그다음에 매매 타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자, 하나씩 넘겨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잠시만요. 자, 하나씩 넘겨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분석을 할 때, 자, 종목 선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종목 선정. 자, 종목 선정을 왜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차트를 볼 때, 자, 왜 차트를 보면서 종목 선정을 해야 되냐면 그 해당 종목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해당 종목이 고평가인지 또는 저평가인지 여러분들 특히나 많이 보시는 게 그런 거죠. 책에서 많이 다루는 게 뭐예요? 퍼죠, 퍼. PER. 네. 그걸로 해당 종목의 가격대가 굉장히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단순히 그것만 보고 해당 종목들을 네,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단순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 분석이죠. 네, 기술적 분석이 아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목들을 고를 때 사실 기본적 분석도 기본적 분석이지만 기술적 분석도 같이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은 조금 더 확률이 높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해당 종목의 어떤 고점 여부, 그죠? 또는 저점 여부.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걸 보냐면은, 자, 뭐 어떤 종목의 재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삼성전자 예를 들었죠. 자, 삼성전자가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이런 식의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고,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좋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급등주도 아닌데 뭐 8%대까지 상승을 하고 10%대까지 상승을 해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해당 종목이 고평가인지 이미 해당 종목의 가격대가 고점인지 아닌지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그런 것들을 단순히 판단을 하지 않고 그저 거기에 관련된 언론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덥석 매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차트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가 있다라면은 그죠? 어떠한 이슈가 있다라면은 그 종목이 고점인지 이미 바닥권에서 가격대가 많이 올라왔는지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많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걸 보고 차트를 보면서 볼 수 있다 또는 자 해당 종목이 저점이다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할 때 그죠? 단순히 뭐 P를 본다 그랬잖아요. 펄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펄을 볼 때 정말 해당 종목의 가격 주가가 뭐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면은 주가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내려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면 내려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데 주가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저평가라고 하면서 주가는 상승이 되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추세. 자, 이게 추세가 뭐냐? 자, 차트를 볼 때 추세.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추세가 뭐냐면은 자, 방향성이죠. 방향성. 자, 주가가 어떻게 해죠? 자, 상승 추세는 어때요? 주가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올라가나요? 그냥 올라가나요? 아니죠. 주가가 그냥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죠? 주가가 그냥 올라가진 않고 자, 오르고 다시 내리고 다시 오르고 내리고 자 이런 식의 파동을 만들어가요. 이런 식의 파동을 만들어가죠. 자 고점 자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상승 하락 이렇게 하면서 자 상승 추세는 뭐다?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진다. 자 이게 바로 상승 추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상승 추세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진다. 자 그럼 하락 추세는 뭐예요? 하락 추세 반대겠죠, 그죠? 하락 추세 이게 반대예요. 자, 고점이 어떻게 돼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진다. 자, 이게 바로 하락 추세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락 추세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들의 어떤 종목들을 고를 때, 그죠? 종목들을 고를 때 이 종목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인지 또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인지 네, 그런 것들을 여부들을 그런 어떤 이제 추세의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서 종목들을 네, 그죠? 고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매집이라는 건데
자, 매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급등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테마주나 뭐 세력주 또는 이제 급등주라고 하죠. 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큰 그죠? 거래량을 동반을 하는 그죠? 그런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매집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 드릴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종목 선정을 할 때 차트를 봐야 되는 부분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고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추세, 그 다음에 매집,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자, 투자 전략. 자, 투자 전략이 뭐냐? 자, 매매를 하실 때, 그죠?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 뭐예요? 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서 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서 전략을 짜실 수도 있어요. 그죠? 매매를 할 때 단기, 자, 스윙, 중장기, 비중. 자, 여러분들 단기 다 들어봤죠? 그죠? 스윙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중장기 투자 다 들어보셨죠? 그죠? 자, 단기 매매는 뭐가 있어요? 스캐핑이 있죠. 자, 스캐핑이 뭐예요? 초를 다루는 매매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죠? 몇 분 안에, 단 몇 분 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트레이딩은 뭐예요? 그날 하루의 어떤 그런 구간대, 그러니까 하루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바로 단기 투자다. 자, 이런 단기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장이죠. 굉장히 좀 이런 힘든 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또 챙겨 가려고 한다라면은 해당 종목의 어떤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스캐핑 매매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종목을 골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급등주를 골랐습니다. 굉장히 급등주를 골랐는데 매집도 잘 되어 있고. 그죠? 매집도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어떤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또 대응을 하실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이런 수익적인 관점, 아까 전에 제가 한솔 로지스틱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수익적인 전략, 그죠? 충분히 가격대도 내려올 수 있고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면서 시간 투자, 그죠?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자,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볼 수 있는 그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죠?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이런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또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시간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나올 때 또 수익을 또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순전히 고점, 만약에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좀 어이없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게 뭐예요? 투자를 할 때, 장기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투자 원칙이 뭡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중장기 투자를 이미 가격대가 이런 시점에서부터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그만큼 시간 투자가 다시 하락 추세를 겪고 나서 다시 또 상승 추세를 나오는 이런 시기까지. 그죠? 그죠? 이런 시기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더 오랜 시간을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차트를 보셔야 된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꼭 보셔야 된다. 그리고 자, 중요한 게 뭐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비중이죠. 비중. 그죠? 그런 전략을 짜지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어떤 비중 조절. 이런 비중 조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전략을 짤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매 타점.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그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보통 매매를 잡을 때 어떤 해당 종목의 차트를 봤다라면은 그다음에 해당 종목을 눌림에서 잡을지 또는 돌파할 때 잡을지. 그죠? 또는 가격 이탈을 했을 때 손절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순간적으로도 대응을 할 수 있겠죠. 특히나 데이트레이딩을 할 때 여러분들이 눌림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또는 돌파 시점에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격 이탈을 할 때 손절을 한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단순히 그냥 가만히 차트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저 떨어지는 부분에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적절한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매매를 하셨다면은 자, 눈으로 보고 다시
그죠? 가격 이탈을 했을 때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뭐 지지와 저항, 그죠? 주가에 대한 부분들, 특정 가격대에서 해당 종목이 뭐 해당 종목이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는지 또는 저항을 받는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매수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매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캔들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이 캔들에 대해서 부분은 또 제가 또 다음 시간대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자, 분할 매수가 있고 또 분할 매도가 있습니다. 자, 매수할 때 수익적인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거기에 따라서 비중에 따라서 그죠? 비중을 작게 작게 나눠서 분할 매수로 전략을 하고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 분할 매도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네, 이렇게 자 이런 이제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 분석도 같이 해가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거기에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트 분석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 가능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추가적인 설명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입장할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 검색어 하트 실전 투자 입력하시면 링크가 나오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명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 주에 또 마지막 금요일장 자세한 시장 분석과 전략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꽉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꼭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더 못다한 종목 상담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들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